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은 레몬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자 많은 유튜버 분께서 레몬 챌린지에 동참을 하고 계세요. 저도 유튜버 효비 동생 효비님께 지목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즉각적인 치료제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건강해지자는 면역력을 올리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레몬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 씻기를 항상 습관화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맨손으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손을 굉장히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먹을게요. 여러분들 언제나 힘내시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버셔.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힘든 시기에 다 같이 긍정적인 힘으로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아프고 있어요. 마음도 몸도 정말 긍정적인 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정말 필수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사회적 간격 두기 이런 것들 잘 실천하셔서 모두 모두 건강히 계속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지목할 분들은 몰랑이 작가님의 채널 몰랑과 광저우 푸드파이터님입니다. 몰랑이님은 하뚜하뚜 떡볶이로 굉장히 뜻깊은 인연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뜻 같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광저우 푸드파이터님은 예전부터 알던 언니예요. 언니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두 분을 지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몬 챌린지에 대한 기부금은 19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동참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코이티비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가볼게요. 안녕. 사랑해요.